네, 이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휴장인데 또 어떤 종목 발굴해야 될지 열심히 또 갖고 오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미주 가이드 종목은 ARE라는 종목입니다. 되게 생소한 종목인데 바이오 종목 투자가 어렵다면 배당 나오는 바이오 리츠를 눈여겨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리츠면은 부동산 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네. 단순하게 사무실을 빌려주는 리츠가 있고 또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주는 즉 뭐라 그럴까요? 그런 레버토리를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라이브면은 연구실 실험실, 네, 네. 실험실, 연구실 등을 이렇게 빌려주는, 임대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바이오 리츠라고 해서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바이오 실험실을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AR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 에퀴티라고 해서 굉장히 긴 이름인데 이 티커명이 ARE입니다. 티커로 쓰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97년도에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13억 달러 규모로서 오피스 리츠 시총 2위에 달하고 있는 큰 규모의 큰 기업이고요. 기업이네요. 네, 지금 현재 7,420만 제곱피트의 좀 면적을 가지고 있고 1,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 중에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최근 팩트셋에서 자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 의견이 100% 다 보유 의견, 아니 그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보고 있는데 97년 상장 이래 2021년이죠. 작년 말까지의 수익률이 2,532%가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나스닥의 두 배, 뭐 S&P의 세 배 이상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지금 보시면 매수 의견이 모두 6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가 221달러 선으로서 업사이드가 68%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왜 이렇게 업사이드가 많이 나왔냐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주가가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 거의 41% 가까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PER이 46배 수준으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를 다시 한번 이 기업의 평균 PER 수준으로 가 있다라고까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섹터 안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에퀴티가 유망주로 좀 많이 꼽히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연평균 7%가 넘는 EPS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고 하네요. 되게 유망한 기업인데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이런 성장이 가능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리츠면은 앞으로 시장이 좀 열릴 거라고 보시는 그런 뷰인가요? 네,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실험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이오 업계라든지 기타 관련 기업들이 이 실험실이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바이오 기업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단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험실은 꼭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많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둘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임차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26%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고요. 21%가 생명공학 관련 그리고 19%가 다국적 제약사 그리고 11%가 그 관련된 연구기관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지금 입주율이 10년 평균 96%입니다. 즉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입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 부분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이 어떤 기업들인가라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 매출의 50%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투자 등급이나 상장 대형 시총 기업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렌탈 규모의 탑 20 기업들의 86%가 마찬가지로 투자 등급이라든지 상장 대형 시총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임차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살펴보실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알아봤는데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고객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존슨앤존슨, 노바백스가 대표적으로 다 고객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제약사들은 거의 100% 다 이 기업의 임차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쟁사가 아무래도 없겠네요. 경쟁사가 굉장히 없을 그런 투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스턴에 가장 많은 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인데 아시겠지만 단순히 기업들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연구기관들 뭐 MIT라든지 하버드 그 외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 그런 대학들과 유수 기관들 또한 이 기업과 연계돼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임차인으로 남아있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리치에서는 좀 독보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률이 얼만큼 있는지 시장 점유율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임대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440만 제곱피트고요. 2021년에 950만 제곱피트로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임대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성장 여력을 살펴보시면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매출이 지금 2022년도에 25억 달러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고 2023년도, 2024년도에도 두 자릿수, 즉 12% 이상은 충분히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또한 30%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또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 이 신용등급이 리츠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좋은 기업으로서 무디스라든지 S&P 글로벌의 BAA 1등급 그리고 BB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유동자금도 지금 현재 57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 또한 살펴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지금 평균 부채 상환일이 13.8년도로 굉장히 긴 상황인데 그 안에서 99%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없고 다 고정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미래가 전망이 좋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국 정부에서 사실 계속해서 이런 바이오 산업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 관련돼 있어서 가장 주목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부처 정책과 예산을 균형적으로 아예 자체적으로 조율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이오 연구실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개념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리츠 여기에 배당까지 나오는 ARE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